뭐라 뭐라? 체리핑크 걸쳐봤고요. 보이세요 이거? 제가 이번 가을 신상 준비하면서 원단을 어마무시하게 준비하고 제가 직접 다 빨았어요. 그러니까 제 옷은 제가 직접 다 빨아서 말려서 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받으시면 그냥 입으시면 돼요. 제가 그거 밴드에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단 뭐 이렇게 보라색으로 휘 감고 제가 아까 두 분한테 초록색 원피스를 입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원피스를 입혔잖아요. 제가 난데없이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님? 환상적인 색깔 아닙니까? 이거 리미블루 롱철릭 짧은 숏철릭 주문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롱셔츠로 만들어 본 거예요. 주머니 이렇게 있고 주머니가 두 단인데 여기까지만 열리고 이것도 잘 보이진 않는데 또 나름 개성이에요. 자, 색깔 조합 어때요? 아우, 정말 멋져요. 뒤돌아보세요. 아, 이 리미블루로 이렇게 롱철릭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또 다른 맛이 있고 또 보라색하고 이렇게 조화를 하니 참 세련되고 멋있죠. 비 온 뒤 하늘. 아우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하늘로 구름 속으로. 김여사님한테 제가 아까 입었던 원피스에 요것도 이렇게 입혔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퍼플룩의 코디 조합이 되죠. 보라색을 정말 잘 활용하시면 무궁무진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요. 다양한 보라색의 원단과 보라색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시도하세요. 이것도 보라색에 체크 들어가고 이것도 줄무늬 들어갔는데 뭐 복잡하지 않겠냐. 그거는 선입견이에요. 그 패션 브랜드들 옷 입는 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안에 체크 막 들어갔는데 줄무늬 들어가고 꽃무늬에다가 돌체인 가바나 같은 거 보세요. 아우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믹스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디하는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고 또 여기에 처음 들어봤어. 가을에는 스카프 빼면 시체. 이 스카프는 지금 사면 봄에까지 할 수 있는 스카프,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스카프, 린넨 스카프로 말할 것 같으면 겹쳐서 하면은 또 더워요. 이게 더워 땀나요. 옷만 겹쳐 입는 게 아니라 스카프도 이게 겹칠수록 멋이 나는구만요. 그럼요, 그럼요. 아유. 스카프도 겹칠수록 멋이 나요. 아우, 이것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가을에 보세요. 진짜. 보세요. 몸 멀리서 봐서 알았어. 이렇게 주머니 바금 뒤로까지 있는 거. 자, 바지 아까 요 바지 입었었죠? 초록색 입었어요. 거기다 걸쳐줬어요. 스카프 했어요. 짜죽습니다. 이제 땀나요. 이러면 이제 초겨울까지 이렇게 찬바람 불어도 걱정이 없네요. 예, 찬바람 불어도 걱정 없어요. 아유, 그렇게 즐겨주세요. 이미 보라보라한 상태예요. 하지만 전부 다 단색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체크를. 그러면 이 안에 셔츠가 세 가지 색깔. 스카프 효과가 나요. 스카프 같이 스카프를 쭉 늘어뜨린 것 같이 효과가 나서 그냥 이렇게. 아, 레이어도 좋아요. 예. 그쵸? 예. 괜찮아요. 이렇게. 예, 보라 하고. 레이어도 같은. 예, 보라 레이어도 되는 거죠. 좋다. 보라색 겹겹이 레이어도 되는 거가 이렇게 보이면서 되게 멋스럽게 보이죠. 원피스에 또 이거를 입어볼게요. 이 보라에. 이 보라에도 물론 괜찮죠. 거기에 보라에다가 다른 색깔을 또 하나 섞어주는 거예요. 그 조합도 괜찮아. 이번에 이 퍼플룩 준비하면서 옷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새콤한 크림. 얼굴에 없어져라. 전 늘어뜨리는 거. 이렇게. 언밸런스. 이렇게 언밸런스. 똑같이 하는 거 보자. 이렇게. 얼굴에 없어졌니? 언밸런스. 얼굴 안 없어졌니? 내 얼굴은 커졌다.
어느 방송에 가도 이런 코디는 못 보실 거예요. 또 흔들고 싶으세요? 보여드리는 바지가 엄청 많은데 주구장창 이 바지를 입는 이유는 도전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라고. 이렇게 쨍한 자주 보라. 응? 쨍한 거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입은 김에 또 빨간 이런 블라우스로 입어보세요. 저렇게는 진짜 안 입는 게 좋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도 잘 없을 건데요? 없어. 그런 조합 잘 안 입어. 네, 이거 잘 없을 거예요. 이런 조합. 그렇지만 보라색에 또 빨간색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빨간 립스틱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노래 좀 하지 마세요. 네. 이제 저는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빨간 립스틱 대신에 빨간 블라우스를 입겠습니다. 자, 김 여사의 코디를 또 바꿨어요. 네. 자신 있어요. 뒤태. 나의 뒤태. 벗어볼까? 먼저? 네. 아, 한쪽만, 한쪽만. 한쪽만. 이거 나그랑 블라우스. 되게 편하게 집에서 휘뚜루마뚜루 입으시라고 만들었던 건데 점프수트 공구를 하면서 이 옷이 묻혔어요. 이거는 굉장히 막 입으시라고 가격도 되게 싸게 했거든요. 이 옷도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활용도가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리밋블루 롱찰릭을 입었네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매출이 너무 기다려져요. 리밋블루 원단이 동이 나버렸어요. 제가 철링만 만들다가 이 리밋블루 원단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들었어요. 요 바지, 예, 밴딩 바지 입고, 스트라이프 입고, 여기 딱 걸치니까, 아유,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가을 외출복으로는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스카프는 아까 많이 보여드려서 굳이 안 두를게. 또 스카프 두르면 또 그러면 찬바람이 불어도 너무 좋죠. 이렇게 겹쳐 입으면 따뜻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겨울 신상 지금 더 라인업이 다 끝났거든요. 겨울 옷은 저 시시한 거 안 보여드려요. 미리 예고하자면 여러분들이 꿈에서나 그리던 로로 피아나와 피아첸자 캐시미어 울 카멜 캐시미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로로 피아나 네, 찾아봤잖아요. 로로 피아나 검색해봤잖아요. 단위가 다르던데 앞에가 한참 가던데 천 단위예요? 단위가 달라요. 천 단위도 있어요. 네. 천 단위도 있고 주로 백 단위. 거의 뭐 이게 막 우리는 이게 막 뭐 40만 50만 더 저게잖아. 숫자가 하나 더 붙어. 그래서 그 로로피아나 원단이 뭐 재벌들만 입는 원단 그러는데 저는 로로피아 본사에서 가지고 온 원단인 것을 인증하는 라벨까지 써요. 그 원단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겨울을 책임지겠습니다. 700만원 800만원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 원단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원단값이 막 수십만원. 우린 놀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네, 네. 기대가 큽니다, 진짜. 그런데 어지간한 모직코트 여러분들 입으셔도 뭐 한 200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200 주시잖아요. 원단만 로로피아나로 해서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와. 누구나 시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요 단추는 처음 거에만 이렇게 보여요. 요거 입술 단추 했어요. 그리고 요 속 뒤 안에 요 뒤에 단추부터는 속 단추에서 안 보여요. 아니 또 이렇게 단한 옷을 입으니까 또 이렇게 또 세상 다 나아시네. 나 아까 춤춘 거는 잘라주세요. 안 제발, 잘라. 제발 부탁해. 안 잘라. 일단 시 보내야 돼. 아니야 싫어. 안 잘라 안 잘라. 왜 잘라 그거를. 네, 뒤는 이렇게 뒤트임을 너무 귀여워. 멋지죠? 예. 또 이런 옷도 이렇게 훌륭하게 소화를 시켜내시다니. 자, 춤을 못 추겠네요, 정말. 춤 못 춰보세요, 저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 옷 때문에 이 안에 이 고동색 바지하고 또 이 블라우스를 이 옷 때문에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만 해도 옷이 너무 고급지잖아요.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사람이면 이런 짓 안 하는데 이 안에
실크를 넣었어요. 예. 실크 되게 비싸더라고요. 색깔 되게 예뻐요, 안감. 예. 고급지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에다가 실크로 안감을 했어요. 이거 사실 그 블라우스 만드는 그 실크예요. 단색으로 이렇게 입어서 살짝 이렇게 날리면 색깔 조합이 뭐 끝내주죠. 완전 깔맞춤이죠, 깔맞춤. 그리고 주머니도 이건 되게 특이하게 했어요. 주머니가 입체 주머니. 주머니가 입체 주머니예요. 이렇게. 입체로 돼 있어요. 볼륨감 있게 입체 주머니를 했기 때문에 딱 달라붙지 않으니까 더 재밌죠. 네, 입체감 있어요. 네, 입체감 있고 더 이쁘죠. 아이고, 좋아요. 입으신 분 소감은 입어보세요. 어떠세요? 어? 달마진님, 입어보신 분의 소감을 듣고 싶어요. 정숙하다 그랬잖아요. 겸손하고. 정숙하고 그냥 다 나도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네. 결혼식에 가고 싶은 마음. 예. 본인 결혼하시고 싶은 결혼 아니고 아들 딸 결혼식에 가고 싶은데 다 시켜놨으니 어떡하지? 아, 아쉽네요.는 진짜 상견례 갔도 상견례 갈 때 입어도 뭐 문제가 없어요. 자, 뒤집어. 오빠도 예쁘고 다도 예쁜 거.